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오늘은 안양과 경남의 경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양의 골프 김다솔 선수가 역시 나왔고요. 그리고 김동진, 이창용, 임승경 선수 3백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전범인 최규현, 리영직, 주현우 선수 그리고 최현우, 난네이, 야거 두 브라질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은 역시 김민준 골퍼가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기, 박재환, 김형진, 우주성 선수, 서재원, 송홍민, 이강희, 이준재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 박민서, 아라블리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안양의 선축으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야거 일단 뒤로 다시 한번 냈고요. 아, 중앙 돌파 시도합니다. 이델 패스로 야구 오른쪽으로 내줬고 반대편 땅볼 깔았는데 샷 높았습니다. 아, 결정적인 찬스 놓칩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야구를 봤어요. 자, 야구 일단 공을 세워놓고 좋은 기회 왼발 골! 골입니다. 1대0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야구 선수입니다. 아, 지금 뭐 리영직의 아주 좋은 골줄기에 긴 패스가 야구에 도달했고 경남 수비에 지금 아쉬운 미스가 더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야구의 왼발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약간 그 미끄러지면서 네. 공간을 내줬어요. 우리 뭐 안양 팬들 최근에 자 올려주고 아라블리 헤딩!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왼쪽에서 올려주고 아라블리 쫓아 들어갑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정면 오른발 슛! 아! 벗어났습니다. 생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공을 잡아내고 주고 빠집니다. 자, 앞정면까지 슛! 아, 그러나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다시 또 트래핑하고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경남 전반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왼발 슈팅 조금 바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답답한 네, 그렇죠. 국면을 풀기 위해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전반에 확실하게 경남이 의도해서 만드는 공격 장면이 많이 네. 나오지 못했죠. 자 뒤쪽 떨어뜨렸고 왼발! 아 그러나 빗맞으면서 바운드되고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윤주태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이런 거거든요. 자,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21분 야호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로 연결되면서 1대0 안양이 앞선 가운데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제껴놓고 자 우산이 지금 경기장 안쪽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왔어요. 오늘 강풍주의보 아주 진기한 장면입니다. 자, 먼 거리에서 슛! 그러나 높았습니다. 자, 경기장 내에 들어온 좀 물건은 이제 밖으로 걷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지금 박민서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한번 위협을 가했습니다. 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흘려주면서 자, 좋은 기회 자, 열려 자, 아, 그대로 오른발 올렸습니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높게 떴습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아, 지금은 아주 도전적인 그런 네. 성향의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경합을 붙였는데 뒤늦게 약간 좀 옵사이드에 선언된 것 같죠? 접어놓고 야구까지 이어집니다. 자, 야구와 아, 제치고 들어가요. 자, 야구 자, 오른발로 땅볼 올려줬다. 슛! 걷어냅니다. 와, 김민주 슈퍼세이브입니다. 네. 최현우가 다름 없었어요. 네. 전반전에 놓쳤던 그 찬스를 완벽하게 만회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경남 수비진이 막아냈습니다. 자, 측면으로 잘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양이 자, 딱볼 깔아줬습니다. 슛! 그러나 골키퍼 김다솔 잘 막아냈습니다. 윤주태의 엄청난 슈팅 감각이었는데 네. 이걸 김다솔 베테랑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좋은 기회 접어놓고 슛! 그러나 골키퍼 이것도. 못 맞고 나갑니다. 아, 김다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슈팅까지 갔습니다만은 골키퍼 맞고 나갑니다. 경남 계속해서 공격적입니다. 헤딩! 다시 한번 슛! 또 막았습니다! 아, 막아냈어요. 김다솔 골키퍼 오늘 선방이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방금 전에 이 두 차례 연속 선방은
거의 뭐 먹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모두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짧게 들어갑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경남도 나가요. 경남의 이제 역습이 나오죠. 자, 오른쪽 측면 봐오고 자, 오른쪽으로도 퍼지고 있고요. 양 측면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 좀 길었어요. 예. 네. 그러나 공은 살아있고 올려줍니다. 헤딩! 아 이게 높게 뜨고 맙니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경남. 자 펜스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아, 약간 네, 혼전입니다. 그렇죠.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야 이런 장면 서로 미루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에게 저 위치에서 발로 백패스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네.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또 이런 장면에서 김대설 골키퍼 부상이라도 당하면 네. 안양은 선수 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김하준 자 돌아서면서 왼발 슛! 그러나 골키퍼 지금 마운드 되면서 네. 상당히 위력적이었거든요. 젖은 그라운드에서 정석적인 네. 중거리 슈팅에 대한 대비 보이고 자, 지금 오히려 경남공이네요. 자 벤치에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최승환 주심인데 코치에게 지금 경고를 주었죠.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리드 상황을 이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자 마테우스 야,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요. 오른발 슛 그러나 골키퍼 김민준의 안겼습니다. 경남의 공격은 계속 이어갑니다. 자, 좁혀 들어가면서 찬스가 생겨요. 지금 오른발 슛!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강희 선수. 자, 경기가 네. 끝났어요. 네,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안양과 경남의 경기 후반전 들어서 동점골을 향한 경남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만은 동점골 만들지 못하고 전반 21분 야고 선수의 골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대0으로 안양이 승리를 거두는 경기 결과입니다. 김다솔 골키퍼를 한번 만나보죠. 김다솔 골키퍼.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반전에 좀 넘어지는 경우 부상이 우려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큰 이상은 없는 거죠? 네, 큰 부상 없고 잘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그 2위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점 3점 상당히 간절했던 경기였는데 후반에는 조금 어려운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다솔 골키퍼가 버텨준 게 정말 컸던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각오 심정이었습니까? 팀 선수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선수도 열심히 뛰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팀은 항상 말하지만은 누구 하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기면 다 같이 이기는 거고 지면 다 같이 지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정답인 네. 거고요. 안양에 와서 김다솔 골키퍼의 위치라든가 또 상당히 그 위력을 좀 더 나타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드는데 팀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최혁형 골키퍼 선생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네. 선수들이 굉장히 적응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또 뒤에서 응원해주는 그거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한 바퀴를 거의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이 2위와의 격차를 상당히 벌렸거든요. 네. 좀 승격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김다솔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우선 안양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여름에 조금 많이 1 로빈 때 잘하고 2 로빈 때 좀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1 로빈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2 로빈 때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승격이라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김동진 선수도 뭐 지난번 수원하고의 경기에서 패한 이후에 고참 선수들끼리 만나서 뭐 연패는 안 된다 하는 뭐 그런 논의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선수들끼리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고참들뿐만 아니라 그 지금 다른 선수들도 항상 소통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수도 많이 교체해서 들어왔지만은 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경기, 멋진 선방 잘 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